자, 260페이지 보시면은 사용 승인 신청과 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물 관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것인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감리사가 그 건축 허가를 받는 대로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공사를 도면대로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공사 감리자가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되면은, 자, 261 보시겠습니다. 건축주가 제11조 14조 제24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한 건물에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6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자가 건물을 짓는데 도면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건물을 짓을 때는 누가 한다? 감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 일기를 써서 도면대로 다 준공을 성실하게 건축을 하면은 감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줍니다. 제출해 주면은 건축주는 그 서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사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하면은 담당자는 눈에 안 보이는 바닥 공구리를 쳐놨는데 바닥 공구리를 쳤는지 안 쳤는지 철근을 10개를 했는지 20개인데 안 보이니까 그거는 감리자가 본 걸 믿고 담당자는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건축물에 허가한 대로 그대로 지어졌으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냐, 만든 이유입니다. 만든 이유는 건축물 주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라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규제를 당해요. 무슨 목적으로 몇 평 어떻게 다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내가 허가를 안 받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면은 위반 건축물로 제재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규제를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사실을 보면 우리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 등본에 건물 주인이라는 걸 올려주지 않습니다. 건축물 관리장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고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주인으로서 행세를 못하게끔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장을 건축법에서 만드는 이유는 그 건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엔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법을 어겼다는 것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위반했으면 위반 건축물로 된다? 하게끔 되고 위반됐으면 이것은 제대로 본인이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무원이 와서 집을 두드려 부실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가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하는 것을 옛날에는 강제집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군청에 불법 건축물을 허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원상복구시킬 때까지 뭐가 나온다?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주차장을 쓰지 않고 방을 만들어서 원룸으로 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룸으로 세를 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오면은 1년이면은 그것이 30만 원씩 10대는 36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면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다. 안 고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대폭 올라갔고 1년에 두 번씩도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올릴 수 있는 위반 행위가 있고 소소한 위반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페이지 보시면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어떤다? 나오게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집은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똑같이 위반했는데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을 안 매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서도 불법 행위를 했어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공소시효 안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게끔 되면은 그때는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75조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입니다. 그 다음은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7년이죠. 그러면 건축법 공소시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6페이지입니다. 276에 보면 건축법에서 벌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생기고 개정됐냐면 예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벌칙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에 산풍사건 전 무슨 달이죠? 성수대교 이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건축법에서 벌칙이 대척 강화하게끔 됩니다. 자 106조 보면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까 무기징역이라면 10년이라고 했죠. 10년? 그러면 10년이 되려 그러면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 부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의 위험을 처하게 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입니다. 설계자, 감리자, 뭐예요? 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겠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은 뭐냐면 제7조 벌칙 보시겠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10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하는 공소시효가 7년이죠.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106조 2항의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금고 12억이 지난다. 이건 뭐예요? 7년이죠. 그 108조 보십니다. 도시지역에서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후 건축주 및 시공자의 시공자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보면 3년이나 5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7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범죄를 정해도 공소시효가 얼마다? 7년이라는 겁니다. 최대로 기른 것이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7년을 지났다 할 때는 공소시효를 주장하게끔 되면 공무원이 저한테 다 그 책임을 온다?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공무원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했겠죠. 고쳐라 했는데 고쳐라고 지정을 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30년 전에 사람 한 사람 죽인 거거든요. 죽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이게 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은 불법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고치지 않으니까 그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고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쳐야 되죠. 그런데 안 고치고 있으면 계속해서 범죄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고치라고 지적당하고 난 다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건물을 불법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만들 수 있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지 않고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나 하면은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5페이지. 285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 건축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시건축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지금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건설교통부를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양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류로 받았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걸 조사한 건 아닌데 워낙에 오래된 건 제가 판단하기는 한 20년 이상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서 한 거 보십시오. 위반 건축물 취인 방안 통보. 건축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반 건축물 구제 방안 지침이 우리 건축부 제메토로 시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진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위반 건축물의 취임 방안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전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이 적합하게 된 경우 다시 말하면 현재의 건축물이 적합하게 건축법과 적합하게 된 경우에만 양성화가 되지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행 규정에 적합함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현행 건축 기준에는 적합하나 건축 허가 절차만 변하는 경우 해 위반 건축물의 행정 처분에 의하여 92년 6월 이전에 처분 근거 없는 것은 이행 강제금 한 번 부과 후 추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 사실의 위반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또 다르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워낙에 한 30년 전에 한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 보면 92년 6월 1일 이후 위반이 그 개정법령에 의한 건축법 기준에 완화해도 시정이 불가한 경우는 다시 말하면 건축법이 맞지 않으면 양성화 안 된다 이거예요. 철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요 근래에 책을 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이 문제를 다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답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및 회복 및 국민준법 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및 준법 정신 훼손된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에서는 양성화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한 경우 법은 맞는데 법에는 다 맞게끔 되는데 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밟아서 제의되는데 절차만 받지 않은 거다. 위반되면 안 되는 건다. 절차만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건조 저작권 기업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시켜주도록 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의 지금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주시 대신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땅만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시 군청에 갔더니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담당하지 않고 대신 면 담당자가 양성화를 담당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면 담당자에게 이 대신면에 있는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정말 제가 이분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법령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다 이해해서 아주 최고의 답변서를 써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신고인 경우 면적 200제곱미터 3천 미만의 건물 대신면 보통리 358 이 토지의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법 건축 시기에 따른 양성화 방법 2006년 5월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 산정 신청을 해야 되고 2006년 5월 9일 이후는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야?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납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06년도 이전 것은 그냥 건축물 대장 생산화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위에는 한번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서류를 뭔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서류, 신청서, 대리위임도장, 농지전용신고필증, 현황측량성과도, 평면도 배치도, 상하도 용수 등 오수처리시설필증, 부설주차장 카드, 가스완성공사 중 도로면 관련 주소, 건축물 소유 증빙서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등본, 수변구역 관련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서류고 추가 서류, 항공사진, 다시 말하면 저 불법 건축물 언제 지어졌느냐, 이거. 이전에 지어졌는지 이후에 지어졌는지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 있으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항공사진을 제출하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 동의서, 다시 말하면 토지주와 건물주인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주가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는 토지주의 뭐에 사용수당을 받아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류의 검토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해오면 해주겠다. 정말 답변에 의해서도 세밀하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 제출하는 기본 서류, 추가 서류 이렇게 나누고 이 답변을 해주는 걸 보고 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시나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 다른 답변 하나 볼까요? 평택시 답변 하나 볼까요? 제가 평택시에도 똑같이 한번 평택에 있는 무허가 건물 갖고 물어봤습니다. 질의해봤더니 보십시오. 회신 내용. 우리 시 평상읍 주정리 226번지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방법은 현재 양성화 관계 특별 조치부에 퇴지되어 양성화 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때쯤일 겁니다. 국회의원 한 열몇 명이 무허가 양성화 기간을 해서 무허가 양성화를 전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년 기간인가 해서 했거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엔 뭐냐면 무허가 건물 양성 기간이기 때문에 양성을 해주고 무허가 기간에 양성화 기간이 아니니까 안 해주고가 아니라 둘 다 그런 기간이 아니라도 해주고 법규에 맞아야지 해주고 법규에 안 맞으면 안 해줍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법규에 안 맞는 걸 해주는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을 발의한 그 국회의원들도 평상시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택시 담당자는 그 양성화 기간이 끝났으니까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택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바르게 답변한 겁니까? 대신 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이 답변을 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토교통부에서 한 담당자가 제대로 답변한 겁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 거다 이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충청남도 논산시 부탄구 45-75, 45-16 이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거를 토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양성화를 해봤습니다. 양성해 본 결과 여기 보면 건물 제외 있죠. 제외돼서 나왔는데 보면은 이 땅에 이러한 건물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실제 이쪽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여자 노인네 혼자 살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분한테다가 이것을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고 저 건물을 마저 매입을 해서 저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저 양성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뭐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졌죠. 이 건축물 관리장을 제가 만들어서 제3자에게 매도를 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아예 사람들이 살려고 하진 않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더니 사기는 사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돈을 더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저걸 만드는데 한 천여만 원 들었습니다. 측량해야죠. 설계 맡겨야죠. 조경공사 해야죠. 하수 만들어야죠. 가스 해야죠. 그 다음에 절차가 그냥 양성화가 아니라 절차가 집은 다 지어져 있는데 건축허가서를 집어넣으면 건축허가가 나오면 착공을 집어넣고 한 두 달 있다가 어떤다? 준공이 되는데 착공을 누가 하느냐 했더니 집주인이 한다 그랬더니 보험을 내래. 보험. 왜? 공사하다가 사고를 하면 그런 것까지 다녀다 보니까 한 천여만 원 이상이 났거든요. 천여만 원 이상 드리고 나서 건물 준공을 냈더니 취득세 또 내래. 취득세까지 내다 보니까 천몇백 만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돈을 더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과연 내가 이것을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얼만큼 유리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무허가 건축물을 건물이 내 거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 거라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양성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인데 가서 봤더니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재산세를 내고 있더구만. 그러니까 먼저 주인한테서 재산세를 내고 있었더니 양성화를 했더니 그 사람한테서 그 먼저 무허가 건축물을 사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사갖고 오라고 봤더니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 논산 세무서에서 이렇게 복사된 중에 하나 중인데 이거였더라고. 미등기 건물도 어떻나? 매매하라고. 이렇게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저도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을 이렇게 팔고 사는 거라는 걸 이때 배웠습니다. 보면은, 자, 매도인의 미등기 건물 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인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 매매인 인감증 날인, 실거래 신고 필증, 낯선 변동 신고서, 매수인 미등기 건물 이전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득세 신고. 제가 이 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인감증명 통보해서 다 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저 계약서를 가지고 실거래 신고했죠. 실거래 신고했더니 그때 500만 원인가 얼마로 집을 사는 걸로 계약서를 썼더니 봤더니 5만 원인가? 1% 세무서에서 취득세 내라고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줬어요. 그래서 받아서 은행에다가 5만 원을 냈거든요. 내고 났더니 그때부터 세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하지 없이 세법에 의해서 그 건물이 정식 내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아는 거는, 아, 건축물 관리장이 뭐 하는 물건이라고? 규제를 하는 물건이야.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내 게 아니잖아.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을 양성화시킬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를 해서 취득세를 내면은 내 게 되는 거고, 내 이름으로 재산세를 내니까 내 게 되는 거고, 팔고 살 수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규제 당할 일도 없고, 불법으로 너무 건물 지었다 못다 할 것도 없고, 이미 이 불법 건축물은 뭐가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어. 제가 이 논산에 있는 부창동 그 건물을 양성화를 다 시켜보고 난 다음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면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